이렇게 치면 잘 치는 건데. 진짜요? 후원이잖아. 원래 이렇게 못 치거든. 달라, 달라. 방송사고인가? 난 이런 적이 처음이야. 이게 방송사고인가 싶어가지고. 오늘 무슨 묘기를 나 저런 묘기는 이 집 나 30년 골프 치면서 처음 봤어. 아이고, 잘했어. 우와, 다시 온다. 아이고, 잘했어. 우와, 다시 온다. 야, 이런. 이거. 야, 이거. 다시. 이 습관이 잘못됐다. 습관이 이미 정해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 좌측을 보고 쳐야겠죠? 아니, 근데 요즘 슬라이스가 나더라고. 슬라이스? 네, 드라이버가. 원래 훅이 났는데. 오우, 굿샷. 페이드가 난다니까. 잘 가는데. 여기 와서 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공이 위치를 좀 네. 일로 오세요. 일로 괜찮아. 일로 와. 스탠스 좀만 접히고 공이 너무 오른쪽에 있으니까 공 일단은 너무 낮게 가. 그리고 채도 너무 이렇게 세워 놓으려 그래. 아, 좋은 중앙이네. 핸드폰스가 너무 많아져. 치고 나서 봐봐요. 네. 딱 끊지 말고 치고 나서 가슴을 활짝 열어봐봐요. 타겟 보면서. 이쪽으로. 응. 스윙을 좀 크게 해서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그렇지. 느낌에 네. 여기까지 와도 돼요. 그리고 떨어지는 무게를 해서. 약간 좀 다리도 떨어지면서 가도 돼. 오케이. 세게 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안 해봐서 그렇지 작게 들어서 탁 끊어치는 거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스탠스 좀 좁히고 그렇죠. 이렇게 쳐야 돼. 좀 같이 가도 돼. 이러고 있지 말고 같이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거리보다는 네. 일단은 그린에 그냥 온을 시켰을 때 이 네. 공이 좀 놀래서 도망가지 않게 해야지. 아까 척구처럼 치면은 어차피 그렇지 런이 많아져요. 그런 걸 없애야 돼. 지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쳐도 다 올라오잖아요. 통 몇 네. 도예요? 내가 56도 갖고 왔는데. 아, 56도. 오케이, 다시 해보세요. 조금 세워지죠? 네네. 좀 가까이 와서 한번 쳐보세요. 좀 편하죠? 오. 봐봐요. 이게 옆으로 칠 때 실수가 뭐냐면, 근데 굳이 여기서 퍼터를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각이 많잖아요. 네. 그럼 잘못하면, 터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상체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세우면 가까워지거든요? 네. 여기서만 이렇게 톡 쳐도 편해진다고. 다시 해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거 화면상 보면 네. 세운 느낌도 안 들어. 잘하네. 터치감 기본적으로 괜찮은데? 어프로치 요새 좀 되네. 더 봤어야 돼. 뭐, 빈스윙도 없이 그냥 치는 거. 네. 터치를 네. 좀 더 강하게 줘보세요. 좀 더 강하게? 우리 그때 퍼트 했죠? 오케이. 한번 다시 해보세요. 때려보세요, 여기. 툭툭 쳐보세요. 그렇지, 툭툭. 손으로 하지 말고 양쪽 어깨나 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손목도 살짝 세워지죠. 네. 공이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좀 아까 세컨드 볼 그 오른쪽에 있긴 있어요. 좀 소프트하죠. 네. 본인도 모르게 자꾸 손으로 막 컨트롤하는 거야. 아, 손목을 안 써야 되네. 그래서 그 퍼터 우리 연습할 때처럼 한번 네. 기억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봐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이제 해가 뜨네. 페이드가 나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 능선 보고 치면 되겠다, 그죠? 네. 보내고자 하는 곳에 어디 집어넣고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헤드페이스를 딱 먼저 맞춰. 스탠스 그렇게 넓히지 말고 스탠스는 좁혀.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헤드페이스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딱 집어놨으면 네. 그쪽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여기예요. 네. 그리고 이 라인에 헤드 네. 라인에 어드레스 해보세요.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여기예요. 어때요? 여기 보려고 그러지 자꾸. 네. 네. 내가 타겟을 보면 안 되지. 좌측을 봐야 그렇지. 되네. 좌측은 아니고 왼쪽은 아니지만 지금 헤드라인이랑 기차 레일이 일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요거 좀 적응을 해야 돼. 우와. 오케이. 이건 스윙 자체가 약간 좀 밖에서 안으로 좀 들어옵니다. 하나 더 쳐보세요. 에임은 괜찮았어요? 에임은 괜찮았어요. 에임은 지금 제가 봐줬으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라인이 있으면 서로 기차 레일이 딱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을 보자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 좀 계속 잡아줄 테니까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시선이 여기예요. 어때요? 다르죠? 네. 여기 보면 안 돼. 우와. 약간 좀 페이드가 좀 심하게 걸리네. 페이드가 심하네. 근데 이게 롱아이언이 요즘 일직선으로 우측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네. 여기는 길쪽. 어차피 그리고 좀 왼쪽이 좀 안전하니까. 네. 저 라이트 보고 치면 되겠다. 라이트 보고. 네. 오케이. 아니면 왼쪽 그린 끝 봐도 되고. 네, 지금 나와봐. 뒤에서 봐봐. 출발이 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지금 나무? 핀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봐야 된단 말이야. 너무 왜? 우측으로 봤네. 그렇지. 여기로, 그렇지. 출발이 세팅이 돼야지. 그리고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우리 봐야 되는 시선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네. 여기 발끝이랑 맞춰봐봐요. 그렇죠. 좀 돌리죠. 네. 네. 왼쪽을 보자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연습 스윙을 먼저 하잖아요. 어. 하고 나서 에임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연습 스윙을 하고 마지막에 에임을 보는 거예요. 아.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4번이면 6번 아이언을 거리를 그냥 편하게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치면 돼. 편안하게. 네, 굳이 4번 아이언 거리를 막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린 주변만 가도 잘하는 겁니다. 아이고. 에임. 여기를 봐야 돼. 잡아보세요. 어디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게 무서워하지 말고 이 헤드가 공치기 전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잡고 있어. 알겠죠? 어깨 밑으로. 자, 지금 딱 본 대로 잘 갔거든요. 그리고 4번을 꼭 4번 아이언 거리 가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 그것만 버려도 잘 칠 수 있어. 오케이. 알겠죠? 한 번 더 쳐볼래요? 네. 근데 왜 4번 아이언 거리를 치면 안 돼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롱아이언은 보통 실수 나오는 거 꼭 그거를 보내려고 막 더 치거든. 어우, 잘 떨어진다. 그러면 4번 아이언이 정타에 딱 맞았을 땐 알아서 그 거리가 간단 말이야.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40 안쪽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컨트롤을 하니까 자신이 좀 있는데. 뭐 60, 70부터 한 100 사이가 제일 애매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오늘 한번 많이 해봅시다. 네. 여기 지금 잔디가 젖어 있잖아요. 네. 이런데 잘못하면은 이런 거 나오거든. 네. 이런 건 피칭으로 한번 해볼게요. 피칭을 계산할 때는 네. 총 길이의 한 3분의 1 지점이죠. 네네. 한 3대 7 정도로 계산해주면. 아, 그럼 3분의 1 지점에 따로 틀린다. 그렇죠. 이 떨어지는 지점을 이제 항상 와서 좀 체크를 해야 돼. 그럼 얘도 약간 세워서 이렇게. 그렇죠. 치는? 살짝만. 오케이. 턱 치면 많이 굴러갈 거예요. 알겠죠? 실수해도 왜 러닝 어프로치가 좋냐면 이런 상황은 네.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실수해도 그린 주변, 저 홀컵 주변에 가는데 아까 56도로 치면은 이제 스윙만 커지고 또 이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잔디도 지금 젖어 있고 좀 짧단 말이에요. 실수가 나오거든.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팔이 좀 강해. 이 아래쪽에 무게감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툭 쳐볼게요. 알겠죠? 좀 다르죠? 공이 계속 좀 소프트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힘이 자꾸 들어가죠? 좀 잡고 있어. 얘 무게감은 어느 정도 이 손끝으로 조금 느껴주면 좀 편하죠? 네. 그렇지. 그럼 딱 그 3분의 1 지점 가니까 그만큼 굴러가잖아. 물론 치는 강도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 꼭 피칭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네. 9번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로프트 좀 있는 걸로. 오케이. 좌측 내리막이네요. 여긴 내리막 슬라이스잖아요. 네. 엄청 심하잖아요, 라이스. 네. 일단 치는 거 내가 먼저 볼게요. 어떻게 치는지. 나이스, 잘했어. 딱 지금 아마추어 라이로 가는 거예요. 홀컵 밑으로 가니까 네. 지금 거리감은 좋았는데 저 네. 퍼터도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프로들이 왜 요 근처에 와서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 라인 위로 자꾸 지나갈 라이를 찾는 거예요. 아, 공이 이렇게 가는 라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아,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공이 브레이크를 먹겠다 해보세요, 본인이. 아, 공이 아 이리로 가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겠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우리가 지금은 4인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네. 이런 게 눈에 빨빨빨빨 익혀놔야 돼.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있고. 생각보다 많죠. 이건 좀 약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차라리 나는 요거를 선택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타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조금 페이드가 걸리니까 이렇게 좀 위험한 홀은 많이 저쪽을 보고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냥 가운데 보고 오늘 아예 그냥 센터만 보고 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스트레이트나 드로우 공을 이제 좀 18홀 동안 뭐 안 나오더라도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쳐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 눈을 자꾸 키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니까 자꾸 나는 페이드 길만 보이는 거야. 아... 여기서 쓰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선은 여기예요. 보통 자꾸 일로 보려고 있어. 자꾸 오른쪽을 보지 말고. 자, 다시 해보자. 괜찮아. 가만히 있어 봐봐요. 봐봐. 왼팔이 엄청 굳어있다고. 봐봐요. 공을 쳤죠? 그럼 빨리 이렇게 팔이 접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딱 쳤죠? 왼팔 계속 펴봐봐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저 멀리 있는 헤드를 탁 아래쪽으로 탁 내려놓고 힘을 쓰고 헤드가 던져지면 빨리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헤드가? 여기 있잖아요. 항상 저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헤드를 딱 던졌어. 봐, 잡잖아. 그죠? 그렇죠. 그냥 거기에 따라가야지. 딱 이 정도로만, 100m만 가도 좋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 정도는 해야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타점은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엄청 잡혀있던 거야. 티샷이 많이 안 맞아, 그래. 오늘 안 맞는 걸 떠나서 아예 그냥 좀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잡고 가야 돼. 오케이. 오, 잘 친다. 이야. 너무 많이 봤나요? 에? 아니야, 잘했어. 이렇게 좀 앉아주는 느낌이 좋아. 아. 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네네. 어. 그리고 오늘 자꾸 공을 너무 오른쪽에 둬요. 옆에서 봤을 때 어때요? 되게 세워져 있죠, 제가. 네. 느낌에. 가운데 두고 올바르게 서주고 좀 묵직하게 둔 상태에서 왼쪽 보고. 그리고 상체 위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잘했어요. 상체 위주로 해서 치고 나서도 좀 잡혀있어야 돼. 해보세요. 그럼 기울이지 말고? 기울임은 어차피 들어오거든. 오케이. 경사도에서는 하는 셋업은 되게 좋은데 기존에도 그걸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하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 일단 방금 잘 맞아서 기운 좀 줬어. 어, 경사도 잘 치네. 트러블샷을 하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트러블샷은 내가 볼 때 프로들보다 아마추어분들이 더 잘할 거야. 자존심이 세서 빼고 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럼 근데 그렇게 해야 실력 늘어요. 네. 거의 고라니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항상 숲에가 있어가지고. 조금 짧았네. 조금 짧았네, 그죠? 그럼 저랑 경사에서는 이렇게 팔로만 치잖아요. 상체 위주로, 그렇죠. 그러면 한 클럽도 길게 보고 치는 그렇죠. 한 클럽도 길게 봐야죠. 항상 배꼽이나 명치랑 헤드 끝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이 가서 같이 간다. 그래서 좀 소프트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52도로 쳤잖아요, 제가. 네네. 많이 안 굴러가죠. 생각보다. 한번 이걸로 한번 다시 쳐보세요. 요 내 배꼽 끝이랑 얘랑 같이 가고 같이 온다. 그렇죠, 그렇게. 알겠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윙크가 좀 더 커져야 될 거예요. 스탠스 좀 좁히시고 스탠스 좀만 좁히고 더 이렇게 맞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쳐보세요. 일단 공을 놀래게 하지 마라. 공을 놀래게 한 만큼 가는 거지 그건 런이 많은 게 아니야. 달래야 되네. 스탠스를 좁혀. 와, 이게 너. 배꼽이랑 헤드 끝이랑 같이 가서 같이 간다.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쳐야지. 무슨 말인지 많이 안 가잖아. 대신 조금 더 봐줘야 되네. 거리. 대신에 이제 거리감이 다시 좀 때리니까. 설정이 돼야지. 근데 이 왼발을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니요. 만약에 열고 싶으면은. 우리 몸 전체가 열리는 게 좋아. 아, 전체가? 여기 지금 양발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게 똑바로다. 그럼 양발 꼭지점 자체를 왼쪽으로 돌려주면 몸 자체가 열리는 거지. 해보세요. 그렇지. 왼발만 열 필요는 없다. 전체가 열리면 된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되게 소프트하고 터치감이 묵직하지, 짧은 것도. 네. 아, 뭔가 되게 부드럽게 맞네. 그렇지. 그럼 오히려 자신감이 많다니까. 어디 쳤길래 부드러워졌어요? 네? 몸을 조금 썼어요. 그쵸? 팔로 이렇게 탁 때리다가. 아까 어떻게 쳤냐면, 근데 대부분 그래. 작게 해서. 맞아. 이렇게 치니까 가는 거야. 짧은 건 좀 때리고. 네. 그리고 샷이 전체적으로 좀 끊기고. 네. 그거를 오늘 좀 풀고 가야겠네. 제발 좀 풀어줘. 여기다 놓고 쳐야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자꾸 저 공간을 쓰게 되겠지. 여기다 놓고 치면은 자꾸 이제 왼쪽 공간을 신경 쓰면서 치는 거지. 오케이. 생각보다는 많이 가고. 먼저 헤드 여기 있죠. 뭐 헤드 여기 있으나? 그래서 헤드 여기 있죠. 이 무게감에 그냥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따라가는 느낌으로 가야 돼. 오늘 그걸 계속 그렇게만 해주면 돼. 오케이. 다르죠? 드로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돼. 탑볼을 맞긴 했는데. 아, 헤드 여기 있죠? 이거 보죠? 헤드 여기 있죠? 던져준. 그렇죠. 거기에 따라가야 돼. 시선이랑 몸이랑 오른발이랑 다. 그래서 이런 드로우공이 나와야 돼. 알겠죠? 지금은 좀 많이 나온 편이고. 손목을 너무 많이 썼네. 자, 아, 이쁘다. 지금 딱 본대로 잘 갔다. 본대로 왔어요? 일단 자세는 괜찮은데? 야, 자세는 지금 되게 괜찮았거든요? 이따가 내리막을 좀 해봐야겠네. 네, 내리막이 좀 어려워요. 오른막은 지금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아까 우리 계속 좀 빠졌잖아요. 네. 힘을 좀 빼는 건 좋은데, 이 오른막은 방금처럼 이렇게 딱 치고 딱 이렇게 박히니까, 어느 정도 얘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긴장감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긴장감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오르막 어프로치는 나쁘지 않은데요? 긴장감을 좀. 잘도 나라면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에 긴장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괜찮습니다. 오케이, 잘했다. 오르막은 딱 치면은 네. 스핀이 더 먹어요. 내리막은 미끌리면서 스핀이 좀 덜 먹고. 공포의 티샷이다, 이거. 왜요? 무섭다. 자꾸 죽어서. 보내는 곳으로 항상 헤드 먼저 두고, 센스를 헤드 페이스에 맞춰서 일자로 두는 거예요. 그럼 딱 넓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겟을 자꾸 보면 안 돼. 일단은 그거는 1번으로 잡고, 헤드가 생각보다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보다는 자꾸 이제 우리는 뇌는 막 타겟만 생각하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쪽으로 온다고. 생각보다 뒤에 있고, 그리고 헤드가 공으로 던져지는 느낌을 줘야지. 우리는 절로 빨리 가면 자꾸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만 강해진다. 그게 이제 연습장에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오늘 뭐 훅을 쳐라 이런 건 아니지만 팔이 좀 헤드에 의해서 감길 수 있게. 알겠죠? 그럼 좀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좀 적게 날 수 있게. 방금 제가 보면은 몸보다는 헤드가 여기까지 넘어오잖아.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 지금. 지금 공 어디로 갔어요? 저 봤어요? 저 돌멩이 쪽. 그렇죠? 네, 왼쪽으로 저쪽. 가죠. 오케이. 또 스탠스 넓힌다. 다시 나와봐요. 다시 나와. 습관을 들어와서 헤드를 놓고 모으란 말이에요. 넓혀서 미리 그 값을 정해놓지 말고.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한번 쳐볼게요. 그렇지. 조금, 아직은 그래도 약간 뭐 땡기는 느낌은 있는데, 직관적으로 느낌을 주면은, 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헤드가 여기 있어. 헤드가 그렇죠. 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래로만 떨어지면 돼. 그렇지. 떨어져서 던져, 또 잡잖아. 다시. 잡지 말고. 그래서 내려오죠. 헤드가 여기 있어요. 아래로 공을 치게 해서 헤드가 아래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에, 그렇지. 이제 따라가는 거야. 시선까지 그 헤드에 따라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야 돼. 필드에 오면은. 연습장이야 마음이 편하니까 되는 거고. 알겠죠? 똑바로 가잖아. 아, 약간 아쉽다.
아쉽지만 지금 출발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 오케이, 갑시다. 너무 땡기는 느낌이다, 그죠? 자꾸 말려버리네. 헤드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이 느낌이 잡혀있어요. 많이 잡혀있어요. 내가 스윙을 전체적으로 오른쪽 원이 있고 왼쪽 원이 있으면 거기에 헤드가 공적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딱 잡혀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좀 잡아채는 느낌이 강하거든. 이미지를 보세요. 이렇게 뭔가 좀 헤드가 탁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걸 잡고 있지 마세요. 그렇지. 맞아 나간다. 다르죠? 잘했습니다. 마지막 게 좋았네. 야, 마지막 거랑 저거는 잘 올라왔네. 네. 이게 처음 많이 감긴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처음 공일. 아, 요런 어프로치 이거는... 무섭습니다. 짧으면 벙커고. 이런 거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내가 팁을 하나 알려줘. 안 돼, 안 돼, 안 돼. 빈스윙만 봐도, 빈스윙만 봐도 안 돼. 로브샷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헤드 여는 건 당연한 건데 스윙이 커야 돼요. 띄우는 게 100% 해야 돼. 근데 지금 어쨌든 작게 해서 또 이렇게 했다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른손만 살짝 다 잘 덮어주면 돼. 약간 여기 마디로 걸어서 딱 덮어주면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잘 써져요. 헤드를 빨리 올릴 수 있어. 크게. 알겠죠? 공은 좀 왼쪽에 두는 게 좋아요. 공이 치는. 그렇지, 더.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덮어잡아주면 이렇게 손목 쓰기가 편해. 알겠죠?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리기 편하죠? 네. 여기는 잘 잡히고 여기도 잘 잡히고. 네. 그렇지. 그리고 스윙은 크게 가야 돼. 팔 펴려고 하지 마요. 팔도 구부러뜨리면서 툭툭 내려놔야 돼. 그렇지. 세게 칠 필요도 없고.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이것도. 스윙을 이제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세게 치지 말고 스윙을 크게. 또는 똑같이. 오케이. 우와. 오케이. 이런 샷을 무서워하면 안 돼.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야, 이건 쉽지 않다. 당연히 어렵죠. 스윙을 크게 하라 그랬지? 세게 치지. 그렇죠. 세게 치라고는 안 했죠. 톡 떨어뜨려야 되네. 그렇죠. 네. 오케이. 이렇게 로브샷을 한다. 왼쪽을 너무 많이 보죠. 이런 걸 경험으로 이제 자꾸 쌓아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로브에서 지금 딱 공이 섰죠? 네. 근데 로브샷에 대한 거는 자신감이 사실은 100% 차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때리면 안 되네. 내가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 다시. 이제 그냥 핀 바로 보세요. 굳이 안 열어도 돼, 몸을. 대신 공을 이렇게 오른쪽에 두면은 공이 뜨겠어요? 그렇지, 왼쪽에 둬야지. 스탠스 굳이 안 넓혀도 되고요. 그 정도 딱 좋고. 그렇죠, 잘했어요. 오. 알겠죠? 네. 이럴 때 이제 60도 하나 있으면 더 좋았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웨지의 그 도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지금 56도에서 계속 치고. 조금 부족하면은 그때는 이제 60도 하나 넣으면 돼요. 다시. 이 습관이 잘못됐다. 습관이 맞아. 이미 정해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 항상 페이스 맞추고, 그 페이스에 맞춰서 몸이 반응을 해줘야 돼. 오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엄청 큽니다. 아. 지금은 잘했는데 백스윙이 조금만 더 네. 갔다가 왔으면 좋겠어. 아... 알겠죠? 조금 지금도 약간 말리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갔다 와도 나중에 보면은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셔틀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네. 그러면 조금 임팩트를 줘도 되겠다. 그렇지. 셔틀이랑 이제 좀 달라진 거는 확실히 무게감이 좀 생겼고 네. 이제 너무 힘 빼고 치니까 거리가 안 나니까 이제는 좀 세게 힘백을 좀 쳐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대부분 이런 실수 많이 나오니까 더 세워야겠다. 가까이 해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뭉쳐보세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좀 굿미스를 해야 되는데 터덕하면 이게 완전히 또 확실히 어프로치
그러니까 오늘 손목이 힘 많이 빼야 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딱 이게 탁탁 끊어쳤었나. 항상 헤드 먼저 보고. 그렇지. 지금 생각보다는 있죠. 올라가서 헤드는 난 밑으로 가고 나는 위에 있고 헤드가 떨어지게 돌리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죠. 공 쪽으로만 내려주면 던져진 거에 다 따라가는 거야. 오 잘했다. 굿샷. 똑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되네. 근데 말은 쉬운데 그 떨어뜨려 말은 쉬운데 아. 느껴보기에는 진짜 힘든 거잖아 나와서는. 오 좋다. 아 이제 조금 나아진다. 그렇죠.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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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필드 우드. 아니 우드를 쓰고 왜 받는 거야? 어떻게?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또 해보면 괜찮을 아, 거예요. 무섭다 우드. 우드 안 잡았어요 굴지로도? 아, 연습은 연습장에서만 쳤는데 필드 오면은 자꾸 탑을 까더라고. 아 치긴 쳤네. 우드 터져. 터져가지고 자꾸 죽더라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와 되잖아 잘 치잖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저기서 지금 쭉 오면서 네. 그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몸으로 좀 느끼니까 되는 거. 어 우드가? 갑자기 맞는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제가 네. 굳이 뭘 잡아준다 이런 걸 떠나서 못 먹지 말고 등판이 좀 더 편하게 와주고 헤드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은 위에 있고 그냥 헤드가 떨어져서 똑같아. 그렇죠. 끊지 말고. 어, 아이고 잘했어. 우와 어, 다시 온다. 야 이런 우와. 이런 이거 야 이거는 야 이거 유튜브 어, 뭐야? 다시. 아니 이거 다시 연습하라고 다시 오네. 우와 뭐 이런 상황이다. 아 좋아요. 한 번 더. 이미 절로 봤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일부러 그런 말 안 하는 거야. 그냥 우드에 대해서 먼저 겁이 없어져야 돼. 잘하고 있어요. 다 잘했어요. 나이스. 잘하잖아. 어, 우드가 어? 되네. 오늘 무슨 묘기를 나 저런 무게 20, 나 30년 골프 치면서 처음 봤. 어, 난 무슨 CG 보는 줄 알았어, 돌아오게. 아니, 나한테 막 오는 거야. 아니, 아니 내가 그리고 공을 받았는데, 공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받았단 말이지. 정확하게. 아니. 근데 우드 잘 치네. 희한하네. 마지막 건 진짜 좋았어. 아니, 우드 레슨 했는데 뭐야, 안 치냐고. 아니, 자꾸 탑을 깠었는데 오늘 좀 떨어지네, 자꾸 연습하니까. 와, 세 개 다 왔다. 에징의 피칭이다. 왜 에징의 피칭이야? 딱 생큰하기 좋은 거리입니다. 110. 절대 세게 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묵직한 헤드를 내 몸은 타겟으로 돌면서 묵직한 헤드를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지. 세게 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게 연습장이랑 필드에서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110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피칭을 잡았어. 네. 뭐 지금 거리가 100이야 110이야 물론 이제 있잖아요. 딱 샷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거리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맞으면은 그린 주변에 가겠지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 물론 정확하게 노릴 땐 노려야 되지만 네. 그거 안 간다고 세게 풀스윙 해버리면 생크만 나겠냐고요. 확실히 이게 익숙해져서 임팩트가 오기 전까지는 조금 클럽을 하나 더 길게 보고 떨어뜨린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 많이 해야죠. 오케이. 어 이제 많이 좋아졌네. 어 아니 뭐 오르막이야 나쁘지 원래 나쁘지 않지만 거리감 미스지 이건 잘했어요. 배꼽이랑 클럽 헤드랑 같이 가서 같이 간다. 나이스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쳐야 되는 이유가 네. 이렇게 해야 떨어진 지점을 이제 볼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팍스 어쨌든 팍 굴러가고 이게 아니고. 맞아. 아 이거는 또 빠진다. 그러면 확실히 시선까지 딱 막아놓고 헤드를 아래쪽으로 딱 내려놓으면 되는데 어차피 던져진 헤드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 내가 헤드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 방금 좀 느낌 왔습니다.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오. 일단은 떨어뜨리고 몸을 닫고.
와, 백스윙도 더 많이 간다. 오. 완전 똑바로 가네. 우드도 자신감이 좀 생겨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티샷 조금 챙기고. 아까 어프로치 이제 거리감만 좀 연습이 돼 있으면. 채를 떨어뜨리고. 주문을 외우는데 이제. 아, 잘 쓴다. 아니 이제 뭐 떨어지는 느낌은 이제 뭐 다 찾은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치면 잘 치는 건데. 진짜요? 뭐 티샷 초원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못 치거든. 근데 확실히 네. 프로님이 자꾸 네. 얘기해주니까 신경을 쓰게 되네. 컸죠. 달라 달라. 이게 그러면은 아까 로브샷 하는 느낌으로 쳐야 되죠? 뭐 한번 해보세요. 배운 대로. 벙커에서 핵심은 뭐냐면 네. 백스윙 탑에서 이걸 이렇게 꺾인 커핑이라 하는데 네. 커핑을 해줘야 돼. 아, 출발할 때. 그렇죠. 그러려면 오른손 이렇게 틀어 눕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덮어 잡아야 왼쪽 손목을 커핑하기가 쉬워요. 네. 그럼 페이스가 어디 보고 있어요? 저를, 얼굴을. 그렇지, 날 네. 보고 있지.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 스탠스 넓히고 기마 자세 살짝 해주고. 아이고. 네, 괜찮아요. 더 깊게 파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네. 뒤쪽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를. 공을 깔려고 그러지 마시고. 공 위치는 왼쪽에 두는 거예요. 크게 들어야 돼, 크게. 그렇죠, 잘했어요. 아니, 벙커 잘하네. 오. 여기 왼쪽 손목이 이렇게 커핑 되는 거예요. 느낌 완전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크게 와서 들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이 밑에 바운스로 모래를 빵 때려 폭발력을 바운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죠? 1호는 이제 그런 거고 열어주고 기마 자세 하고 손목을 많이 하고 뒤를 친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리고 헤드를 더 빨리 올려도 돼. 빨리 올린다는 게? 헤드를 더 빠르게? 빠르게 올려도 돼요. 아. 이걸 얼리 커킹이라고 하는데 네. 더 빠르게 커핑을 만들어도 돼요. 헤드가 바로 올라오게. 거기에 어깨 살짝 따라가지고 땅 떨어져. 발 살짝 묻어봐봐요. 묻은 만큼 짧게 잡아주고. 나이스. 벙커는 뭐 완전 잘하네. 아, 벙커 너무 느낌 좋은데? 괜찮죠? 이걸 좀 더 확신을 갖고 하려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저렇게 안 쳤는데 아, 아까 그랬어? 프로님이 어. 로브샷 가르쳐준 거대로 치니까 좀 괜찮았어. 이미지가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해요. 네. 모래 뒤를 치느냐 그냥 공을 치느냐 이제 아. 그 차이 하나지. 로브샷이랑 실전에 나와서 딱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면 돼요. 그죠? 네. 가상의 통과문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저기까지 볼 필요가 없어. 여기서 여기만 통과시키면 네. 그렇죠. 내가 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와서 피니쉬에서 우리 그 연습했죠. 그렇게만 해주면 한번 참... 너무 핸드 퍼스트가 많아. 지금 페이스면 보이죠? 네. 안 보이죠? 네.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좀 위쪽으로 와요. 공이 너무 가운... 그렇죠. 왼눈 밑에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렇지.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보면 알아서 그 본대로 간단 말이에요. 안 봐도 돼. 하고 있잖아. 왜 본인을 믿어야지. 욕을 믿으면 어떡해. 연습한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들어. 그리고 봐봐요. 어차피 본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땡그랑 오 그러면 좋은 거고. 오케이. 아니면 오케이 받고 가는 거지. 여기는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어디로 빠져요? 오른쪽. 오른쪽이죠. 근데 지금 왜 오른쪽으로 빠지냐면 네. 공이 가운데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을수록 페이스가 열려 맞아요. 퍼터는 여기다가 두고 때려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아. 너무 지금 이쪽으로 쳐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두고 핸드 퍼스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쳐보세요. 오케이. 그래 이제 저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지금 빠지는지를 보고 이제 거리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방향 좋고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핸드 포스트도 좀 심해졌고 심해졌어. 오른쪽에 두니까 더 핸드 포스트를 해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엮여지는 거고.